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잊지 말고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패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또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음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1월 29일 토요일날 아프가니스탄 카불 지하교회에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지하교회 지도자 중에 5명이 죽었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분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인도 델리 쪽으로 나와서 리더 모임을 하는 분들인데, 탈레반 쪽에서 이분들이 은밀하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살폭탄 테러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같은 날인 11월 29일에 같은 카불에서 또 테러가 있었습니다. PAD라고 하는 기관을 탈레반이 공격을 했는데, 그 기관에 그날 남아공에서 온 선교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부인은 외출을 했고 남편과 아들, 딸 셋과 그 기관에 직원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이 그 토요일 날 탈레반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의 딸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딸과 같이 국제학교를 다녔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 자녀들이 다 친구가 죽었고 같이 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죽었으니까 자녀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탈레반이 지금 카불뿐 아니고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새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들이 눈에 가시처럼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니까 이 나라가 계속 지탱을 하고, 이 선교사들이 빨리 나가버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것들이 다 중단이 되니까 정부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아마 외국인들을 많이 공격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11월 29일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서 피를 흘리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받은 후에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던 중에, 지난 주간에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선포가 보통 톤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톤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를 황무지에서 너희를 축복하겠고 너희가 짐승이 들끓는 광야로 갈지라도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를 내가 눈동자처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읽으면서 아마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그 어려운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 어려운 곳에서 지하교회 리더로 섬기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뿌리고 죽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1일에 우리가 시선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자는 것도 2007년 7월에 아프간에서 우리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 두 사람이 단기 봉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순교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실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는 보호의 손길을 멈추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피를 뿌리고 순교하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손에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죽는 그 일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걸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생을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 이 약속의 말씀을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가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을 펴보면 노래가 4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곡조는 지금 우리가 전해받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킬 것이다. 그 시대 백성들이 이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마다 곡조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지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는 모압 평야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가나안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좀 다를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등을 때밀어서 아니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또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을 뿐이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로를 정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이 된다면 당신이 잘못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관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혹시 지난날 내 삶이 아까 우리 최정우 형제도 기도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별로 기도해보지도 않고 또 믿음이 없는 때 우리가 살았던 지난 삶이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자리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여기에 언제까지 살 것인가 하는 것도, 그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리고 다음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내 삶의 인도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동의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기 지파는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다. 자기 집안은 그 땅 중에서도 어느 땅이 자기 땅이다. 이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분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분깃이 구체화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성읍을 쌓고 포도원을 만들고 양을 키우고 거기서 자식을 키우고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될 꿈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집도 한 칸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이 백성들 마음속에 이 분깃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바라보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나도 분깃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깃을 나누어주는 분이지 무슨 자기에게 무슨 분깃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에게 분깃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분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싶은 것, 하나님이 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을 잘 만들고 농장을 잘 만들고 목장을 잘 만들고 집을 잘 만들고 싶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분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다듬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한 사람으로 점점 멋져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는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분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엿새 동안 읽은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분깃이라니.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단박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좀 힘들어지더라도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좀 더 건사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부모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뉴스 중에서 여러분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중국의 추위안 위안이라고 하는 26살 된 아주 예쁜 아나운서 출신, 아주 인기가 많았던 아나운서였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임신을 했는데, 출산 4개월 전에 자궁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낙태를 하지도 않고,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치료를 전부 거부하고, 10개월 만에 그 아기를 제왕절개 수술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수요일날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딱 1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엄마가, 아기 엄마가 수술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차피 이 항암 치료나 이 치료를 받으면 애는 문제가 생기니까 의사도 낙태를 권했는데
만약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애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치료받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그걸 선택한 게 아니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한다. 바로 지난 수요일 날 죽었답니다. 예, 아주 사진을 보니까 아주 예쁜 이제 26밖에 되지 않은 애기 엄마입니다. 이 여성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 자식을 자식의 가장 소중한 분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황무지에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너희를 호위하겠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너희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들을 지금 노래로 지어서 부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글로 읽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격했던 그런 귀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 9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놀랍게 경험했던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호는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라는 단어가 뜻하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보호가 아닙니다. 독수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업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마 단박 아셨을 겁니다. 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까? 새끼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둥지에서 이 새끼들을 지금 몰아내는 겁니다. 새끼들이 갑자기 엄마가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이 둥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새끼들이 거기 딱 붙어있게 되고 그 둥지에 있던 뭐 이런저런 찌꺼기들이 막 날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어이 그 새끼를 아래로 떨어뜨려버립니다. 새끼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날개가 조금 생기고 있는 정도인데 독수리가 위에서 떨어지면서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얼마나 혼비백산을 하고 아 이제 내 인생은 한번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그 옆을 함께 날다가 한참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날개로 이 새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둥지로 데리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독수리의 자식 훈련법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신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 그 안전한 곳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나갔을 때 그곳이 황무지든지 그곳이 광야든지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어떤 다른 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유치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십니다. 꼭 자식들 앉혀놓고
누가 너희들 밥 30년 먹였냐? 아빠 말고 누가 했냐? 엄마 말고 누가 했냐? 이걸 막 되풀이 되풀이 하는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도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봤던 그 금송아지로 만든 신이 얼마나 근사하냐, 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어떠냐, 이런 실수를 아론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앞으로 보호할 신은 나 말고 어떤 다른 신도 없다. 여러분, 이게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살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살 길이 없다. 그 표현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4편 8편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500년쯤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500여 년 후에 다윗이 시편 4편 8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 외에 나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 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신이 없다는 것을 500년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한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니 500년뿐이겠습니까?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는 것은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돈 많은 친구도 아니고, 내가 달려가서 사인하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은행 지점장도 아니고, 힘 있는 어떤 친구가 나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황무지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등산 싫어하는 분들은 뭘 그 높은 데를 왜 올라가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볼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볼 줄을 몰라가지고 뭐가 정말 존귀함인지를 잘 몰라서 엉뚱한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을 골라다니게 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밭에 소산을 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내가 그거 다 먹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경험하시죠?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그렇게 말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칫 가족들이 아프고 나니까 한 달 월급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뼈 빠지게 한 달 일했는데 애가 아파서 병원 다니고 난리를 떨고 나니까 한 달 일한 게 허사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그걸 나와 내 가족이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3절에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반석에는 꿀이 나오는 데가 아닌데, 근데 석청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석청을 진짜 어떻게 뭐 돌에서 어떻게 빼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들이 아마 이 광야의 돌틈에 벌집을 만들고 거기에서 꿀을 얻어서 그 꿀을 석청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석청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반석에 매달린 벌집에서 꿀을 내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이거 석청 얘기가 아닙니다. 기적의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겠다. 그리고 엉킨 젖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요즘 우리가 이미 쓰는 말이 있습니다. 버터치즈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버터치즈란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좋은 우유, 좋은 버터, 좋은 치즈. 여기 서양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이제 꽤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맛있는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게 하겠고 이런 얘기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가 수고한 열매들을 먹게 되고 풍족한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는 안과 밖, 우리의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와 우리의 육체 세계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 안에 놓이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남은 생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심하고 하신 이 약속을 날마다 우리가 그려보고 할 수 있으면 우리도 노래를 이것들 가지고 노래를 누가 좀 지어서 부른다면 복음성가 가수들이 여기 내용을 가지고 노래 지은 건 아직 제가 과문한 탓인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냥 잘 누리고 살면 되느냐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 그걸로 족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 60 넘은 사람, 70 넘은 사람들만 진지하게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우리 삶의 끝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끝이 날 건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길을 갈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저도 42살 때까지는 죽음이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생각하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근데 42살 때 제가 병원에 실려가서 일주일을 누워있으면서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겼습니다.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실려가기 전에도 감기 한번 하지 않았던 건강한 몸이었고 병원에 실려가서도 멀쩡했는데 아무튼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끊어진 겁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겠구나 죽음이 늘 코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아직도 평균 수명으로 계산하면 40년이 남았다 이따의 생각은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구나 그걸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병원에 한 일주일 누워있고 난리를 떨고 그러고 나니까 저절로 그냥 그게 꼭 마음속에 박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120세 된 노인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아닙니다. 이때 모세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아주 건장했습니다. 그냥 더 살았으면 얼마든지 더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너보 산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34장 51절을 보면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에서 모세의 죽음을 얘기할 때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실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영환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이 시무장로, 시무권사직에서 은퇴하는 예식을 갖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교회는 은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무장로, 시무권사는 교회 법에 따라서 70이 되면 일단 장로 권사직을 내려놓는데 그건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은퇴권사, 은퇴장로 이런 이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해서 섬기도록. 그러나 시무장로는 법이 70이 되면 못하게 하니까 사역장로로서 계속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뭔고 하니까 시편 78편 72절을 보면 다윗을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에서 모세의 어떤 실수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위대한 사역을 마치고 물러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칭송하는 장면과 그리고 시편 78편 72절에서 다윗을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실수했던 것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실수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삶을 마감할 때 그 실수로 인해서 생겼던 결과는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끗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지난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깨끗이 잊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수고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수고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목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걸 깨끗이 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표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이 내 아들이, 이 내 딸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할 수만 있으면 적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이 실패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2장 15절에 보면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칭으로 부르신 표현입니다. 정직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 정직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루고 집을 짓고 성읍을 쌓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살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수룬이 기름짐에 누구를 발로 찼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삶이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내 삶이 여기에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발로 차기까지 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발로 찬단 말이야. 이런 내 삶에는, 내 사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평소에 묵상을 잘 안 하는 분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자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것을 주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발로 차는 자는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의 삶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무슨 꿈속 세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11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순서를 따져서 81위 국가였습니다. 2012년에는 어쩐 일인지 4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4년에 지금 현재 60위입니다. 라오스보다 못하고 미얀마보다 못합니다. 뭐 이거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문 기관들이 한 거니까 아마 뭐 총소득, 국가의 뭐 GDP 같은 걸 가지고 아마 할 겁니다. 이만큼 부가 있고 이만큼 벌었는데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하느냐. 이 기부가 아마 국내의 기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근거는 살피지는 못했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런 기부를 근거해서 낸 통계 같은데 사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것까지 통계로 잡으면 우리가 한 10위권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60위라고 그러는데 근데 선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좀 나누어 주는 거 제법 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참 나누어 쓸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땅에서 가장 번식력이 강한 행복이 기부에서 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번식력이 강한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행복이 최고의 번식력이 강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데 꽤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섬긴다면 그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남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좀 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능력 없는 삶, 별로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31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율법의 말씀을 책에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노래를 불러서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31장 24절에 보면 어디에 갖다 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곁에 갖다 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지가 벌써 한 40년쯤 됐습니다. 이걸 출애굽 하자마자 시내산 기슭에서 만들어서 이걸 어깨에 메고 그것도 제사장 레위인이 맵니다. 지금 한 4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이 모압 평야까지 왔습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한 곳에 머물게 될 때 지성소 가장 안쪽에 두는 걸 모든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백성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듣습니다. 레위인들조차도 이 언약궤는 못 봅니다. 제사장만 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방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곁에 율법책을 갖다 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 백성들 마음속에 성막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 전체에서도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도 언약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반영하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거기에 율법책을 갖다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뭐 텀나면 한 번씩 생각해 봐도 되고 바쁘면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이 말씀을 갖다 두고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노래 불러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보호하심의 결과가 너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동일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35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에도 출애굽 제2세대를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야 할 것을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